선우윤여 씨, 김현철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수정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신동 조현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주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한진 그리고 문혜성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주현진 여성분 세 분, 남성분 두 분. 네, 예. 아주 건장한 남성분 두 분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얼핏 보면 그냥 여성분 다섯 분. 왜? 뭐 때문에? 아니, 아주머니 두 분. 네. 언니 두 분이 있네요. 그러네. 그래, 누구보다 진짜 좀 그렇긴 하네요. 불고기 약간. 예. 예. 우리 좀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예. 그렇죠. 예. 여자랑 네. 행복하시죠? 강수정 씨. 어떻게 여자 행복한 게 더 많아요? 예? 여자라서 조금 힘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자로서 행복한 거가 많냐고요? 여자로서 행복한 게 더 많은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남자들은 네. 정말 누릴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생일 선물 솔직히 남자들한테 아빠한테 생일 선물 사줄 때 진짜 고민되잖아요. 네. 넥타이 아니면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여자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분은 무슨 얘기하면 꼭 백화점으로 끌고 가요. 아, 얘기하세요. 예. 아니, 그만큼 강수정 씨가 갖고 싶은 물건이 많다는 얘기죠. 아, 이 방송을 남편분이 꼭 챙겨보신대요. 예, 예. 요즘 갖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요즘 갖고 싶은 거. 제 생일이 막 지났어요. 예. 진짜 막 지났는데 아직 제 수중에 들어온 건 아직 없거든요. 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랑이. 예, 예. 저는 사실 그 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전에 뭐 좀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은 예전에 참 그 애를 낳을 때 그렇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 여자들은 남자 못지않게 좀 아픔이 좀 많이 있구나 뭐 이런 걸 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남자 못지않게 아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모르는구나 하는 표정을 지금 하시는데 예. 뭐 누릴 게 많다고 남자들도 고통이 많아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릴 게 많다 그러는데 그거에 비해서 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자는. 상고통서부터 집안 상고서부터 그냥 집안 살림서부터 정말 또 애들 뒷바라지 누가 다 합니까? 여자가 다 하죠. 거기에 비해서 뭐 누리는 거 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선영 씨? 네? 요즘에는? 늙어가는 거요. 짧고 궁금해요. 아, 그래요. 확 와다. 아니, 김현철 씨는 남자라서 네. 뭐 힘들거나. 아니, 지금 뭐, 그죠, 우리 선생님은 네. 그 여성에 대해서 산고의 아픔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네. 남자들도 사실은 아픔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아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전립선 비대칭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진짜 얼마나 아니, 진짜 업무 오래 보다 보면 앉아있으면 그거 있어요. 아, 진짜 정말 말하기 힘들지만은 진짜 업무가 남자들도 진짜 요식음 있어 요식음. 아 요식음. 우리도 요식음 있어. 야 하나씩 터져 나옵니다. 네. 힘들지 않아? 뭐 나는 우리가 요동 결석 있어 요동 결석. 정말 이건 자랑할 건 아니야. 요새들은 맞아요. 뭐가 있어요? 마법에 걸린다고요. 얼마나 아픈데? 뾰로롱 떼굴떼굴 굴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예. 저 오늘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나를 잘못 잡은 예. 것 같아요. 아니 신동 씨 예. 남자만의 어떤 아니, 고통. 그 세대를 또 대표해서. 아 그럼요. 아, 예. 아, 이런 얘기해도 될까요? 예. 어렸을 때 아빠가 고래 잡으러 가자 그러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고통. 아, 예. 그렇지. 여자들이 알 수 없어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서로. 자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남자 여자 얘기를 했네요. 네. 예. 자 뭐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질환 오늘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경고. 어느 날 갑자기. 첫 번째 이야기. 반갑습니다. 아이고 얘 이리 와봐. 어 무서운데. 그냥 가면 어떡해. 과일 주스 몇 잔 마시고 가. 내가 왜 이러지. 기침을 하시네요. 입원 간 게 오래가네. 약이라도 사다 줘요? 약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돼. 일찍 들어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들 저러시죠? 그래. 집에서 대충 처리하세요. 분주한 아침을 보내는 50대 주부 경자 씨. 잘 다녀와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 그래. 아우, 왜 저러실까요? 아직도 기침을 하네. 병원에 꼭 가봐. 그럼 엄마, 병원 꼭 가요. 아, 엄마, 나 오늘 좀 늦어. 아, 그래. 서로 사실 이 말밖에는 병원에 꼭 가봐 이 정도밖에는 뭐 그는 벌써 일주일째 기침으로 고생 중인데 근데 본인이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목에 좋은 따뜻한 차를 마셔봐도 점점 심해지는 기침 때문에 고생 많은 그녀 어떻게 남편이나 자식이나
병원에 한번 같이 가자는 말도 안 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아, 왜 이래요?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이 들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생긴 것이야? 아, 아랫배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같이 들어, 같이. 그러다가 허리라도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내 아들이 의대생인데 내가 아프면 어우, 일하면 나시겠네요, 진짜. 마트에서 일하는 40대 민숙 씨. 그나저나 언니, 요즘 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의대 등록금이 좀 비싸서 지금 이 정도로 너무 힘들어. 내가 일을 좀 늘려서 수당을 더 받아야 될 텐데. 어디 더 좋은 데 있으면 추천 좀 해줘. 그렇게 의대생 아들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무거운 것을 자주 들다 보니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아, 힘드시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옮기게 된 민숙. 다리. 언니, 커피 마셔요. 고마워.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 뭐 하냐? 다리 구부리지. 왜 이렇게 아프지? 바로 그때. 이게 뭐지? 왜요? 왜 그래? 뭐가 잡혀. 뭐죠? 다리 밑에 혹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거기? 아니, 이게 뭐야? 다리 밑으로 만져지는 아기 주먹만한 덩어리.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아기 주먹만한 덩어리가 잡힌대요. 세 번째 이야기. 얘들아, 안녕. 연예인이 들어온 줄 알았네? 그치, 그러게. 야, 너 피부관리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야? 다 노력의 결과지. 그래. 세련된 30대 미시주부 민경 씨. 꾸준한 운동과 피부관리로 20대 못지않은 외모를 자랑하지만 그녀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예쁘니까 남편 너무 좋아하겠다. 그렇지. 뭐 내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남편은 아직도 날 보면 연애하는 기분이래나. 배 아파. 또 천하의 김민경도 화장실만큼 어떻게 못하나 보다. 말 시키지 마. 지금 신호 왔을 때 볼일 안 보면 언제 갈지 몰라. 알았어. 변비구나. 만성 변비로 늘 고생 중인 민경 씨. 여성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방명이 찾아오나요? 축하드립니다. 노골적인 소리가 났어요, 지금. 시원하게 변비 탈출! 그런데, 근데. 바로 그때! 화요로 하시네. 데뷔를 본 후 갑자기 휴게를 하게 된 민경 씨.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오 마이 갓. 네 번째 이야기.